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흥 무랑동 쪽에 있는 매매고개 시골 막국수 집에서 제가 이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네, 그 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뭐 시흥에 여기 맛있는 막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제가 달려왔습니다. 네, 이 주차장이 정말 완비가 돼 있어 가지고 정말로 좋더라고요. 네, 이 가게 규모도 상당히 커가지고 단체로 오기 정말로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여름 하면은 뭐 딱 제가 떠오르는 세 가지 네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. 밀면, 냉면, 막국수. 네, 그 다음에 뭐 가오릭 냉면, 이렇게 콩국수 이렇게 떠오르는데, 뭐 막국수가 정말 이 집은 양념이 정말로 맛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양념을 좋아해서 메뉴판을 보고 고민 없이 비빔 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. 짠!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, 다른 막국수 집보다 양을 좀 많이 주십니다. 처음에 저는 꽃배기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원래 여기 이 가게 정량이라고 하네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양부터 다르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시흥 무랑동 쪽에 있는 시골, 네, 매매고개 시골 막국수로 놀러 왔습니다. 네, 이 집 정말 양이 많고 맛있기로 소문나가지고 제가 발빠르게 이 막국수를 먹으러 달려왔습니다. 저는 비빔 막국수, 이 가격은 8,000원입니다. 양이 엄청 많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양이 정말 많습니다. 이 땅콩까지 넣어주시네요. 이 좋은 식재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떠내기 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막 퍼다주는 집이기 때문에 한번 와보시면은 정말 단골이 되실 겁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쓱싹싹 비벼주고, 제가 비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빔을 시켰는데 물막국수도 맛있으니 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시켜 드셔보십시오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여러분들, 이게 첫입이 제일 중요한데, 이 첫입을 넣는 순간 여기는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 양념부터가 다르네요.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이 쌈무랑 같이 싸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대박. 진짜 맛있다. 이 열무 김치도 정말 맛있습니다. 대박. 와. 양념이 정말 특별한 양념입니다. 이게 한 번 들어가니까 입에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정말 중독되는 맛입니다. 이제 나머지는 젓가락으로 찍기 힘들어서 숟가락으로 쓱싹싹 긁어서 먹었습니다. 한 10분 만에 제가 흡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맛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먹었어요, 제가. 네, 특히 냉국물, 뜨거운 국물이 아니고 냉국물인데 정말 맛있어요, 이것도. 와,
남은 거는 숟가락으로 마무리. 마약 같은 네 비빔막국수 꼭 드시러 가십시오. 강력 추천 드립니다. 어찌나 맛있던지 숟가락으로 면을 쓱싹쓱싹 긁어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한 입. 이 집은 정말로 진또배기 맛집입니다, 여러분들. 꼭 여름이니까 이제 이거 드시고 더위 이겨내십시오. 이상 매미국의 시골 막국수였습니다. 이상.